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하니 살기가 참 좋지요. 마을 사람들도 나처럼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학교도 같이 댕기고 서로 품앗이 하며 농사도 같이 짓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는 우리 마을 황씨 아저씨. 마침 나오시네. 저쪽은 이 집 구씨 아저씨. 아이 마 자식아, 너는 자식아 눈치 봐가면서 꼬리를 흔들어야지. 그 아직도 두 분에서 해결 못 봤습니까? 해결 볼 게 뭐 있습니까? 아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있지? 아휴 참. 구씨 아저씨랑 황씨 아저씨는 50년 전이 이 동네 소문난 단짝이었어요. 황씨 아저씨 딸내미가 지 아버지 집 쳐준다고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서 소송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지적도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에? 아유. 하여간 이 친구는 자식 농사는 기가 막히게 졌다. 맞아요. 집 다짐은 자네가 제일 먼저 놀러와요. 나는 형님. 아, 그럼 두 사람은 친형제같이 참 친해요.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 살지 달래 그래요.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내 일체는 기특해하고 좋아하던 구씨요.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인 것처럼 50년을 왕래하면서 산 사이인데 그럴만도 하지 않겠어요? 아따 이장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겨? 한잔 들어요. 그래. 좋죠. 아이고 오늘 막걸리 잔 좋네. 근데 측량기 사와갖고 황씨는 집 땅을 딱 재더니 빨간 말뚝을 구씨네 집에다 딱 박더란 말이로. 거가 원래 황실의 땅이라네. 아니 지금 못 들어붙는 거야? 아니 왜 내 땅에다가 말뚝을 왜 박어? 실제 사용하는 땅하고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러면 지적 불부합지가 돼서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아니 허가가 안 난다고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 지적도라는 게 100년 전에 일제감정기 때 대나무자로 된 거라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국 전쟁 중에 소실됐다가 급히 복원하면서 잘못된 것도 많고요.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내 조상 대대로 100년 넘게 살아온 땅인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아, 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내들 어쩌라고? 이건 아이고. 그래서 그 낡은 지적도 때문에 50년 전의 우정에 금이 쫙 가버린 거잖아요. 에휴 참. 아이고 시원하네 이거. 올라오셔. 아 뭐. 아이고. 아이고 좀. 에이씨. 다시 거꾸. 정말 보셨어요? 이자 나 가. 아이고 참 하여튼 에이그 아 나도 가요. 아니 가던 길로 어딜 가요? 아휴 중간에 낀 사람만 죽어나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땅 때문에 의상한 집이 저 두 집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살기 좋던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 내가 장평이 마을 이장으로서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을에 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교민분들은 필히 참석하셔서
함께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면 GPS,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한 필지 한 필지 정확하게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바로 잡게 됩니다. 그럼 측량은 나라 돈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란 말이지. 지금 측량해 놓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가 아주 좋대요. 지적 재조사를 하면 여기 농길도 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게 지금 맹지잖아요. 측량을 다시 해서 여기 도로를 낼 수 있다네요. 아유, 다니기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럼요. 아, 예. 현실 경계를 최대한 인정해주니까 너는 괜찮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알았다니까. 알지. 나 알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그 맛이 어때요? 맛있어. 달어. 아이고. 자, 먹어봐.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너는 어째 이 맛있는 걸 혼자 먹는가? 그러지 않아도 자네가 올 줄 알고 내가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야, 참. 청평마을 안길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다 비포장도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장평마을 안길이 싹 정리됐답니다. 아, 도로랑 경계 구분이 안 되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았다고. 아, 증축을 할래도 신축을 할래도 허가가 안 나던데 이제는 싹 해결됐지. 막상 측량해보니까 우리 집 면적도 도로 길이 나야 하는 경계를 넘어섰더라고. 조정금 받고 땅 일부를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마을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있죠. 우리 땅 바르게 정리하면 행복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